안녕하세요. 종년의 사랑입니다. 결혼제도는 언제, 어떻게, 왜 생겨난 것일까? 남자의 외도는 여자의 외도를 당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나는 외도를 해도 내 아내만큼은 절대로 외도를 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자들의 믿음과는 달리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여자들의 외도율이 거의 50%를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남자분들이 자신의 아내를 믿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은 옛부터 있어 왔죠. 정조대. 정조대라는 거 들어보셨죠? 우리는 역사책에서 십자군 원정 때 자기 아내에게 정조대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이 정조대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십자군 원정 때이니까 아주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오히려 14, 16세기 때 그 이용 빈도수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남자들은 유행처럼 쉽게 남의 아내를 넘봤다고 합니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것처럼 남자들의 성적인 욕구가 유부녀의 외도를 부추겼다는 것이죠. 물론 남녀의 외도는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어느 한쪽이 먼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 그 시대의 남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죠. 비록 나는 남의 아내를 넘본다 해도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놀아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기가 남의 아내를,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자랑이 될수 있었지만, 내 것을, 내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는 것은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정조대입니다. 그 당시 유럽 사회는 처녀성을 존중하는 기독교적인 도덕관 때문에 처녀성을 잃은 미혼녀는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배척당하고 비난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또 결혼을 하지 않으면서 남자가 처녀성을 범하는 것은 죄가 되었죠. 그래서 처녀가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남자 역시 사회적으로도 뒤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녀와의 잠자리를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즈음에 새로운 전염병인 매독이 유행하게 되죠. 일설에 의하면 이 매독은 콜럼버스가 휴하의 선원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져온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매독은 성기에 궤양이 생기고 입속이 헐고 수족이 썩어나가는 지독한 병이었죠. 당시에는 그 어떤 약을 써도 속수무책이었죠. 그렇게 무서운 매독으로 코가 떨어져 나가는 남자들이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있어도 마음 놓고 몸 파는 여자들을 찾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죠. 몸 파는 전문 여성들을 통해서 매독에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당시 남자들이 선택한 것이 성적으로 능숙하거나 능란한 혼자 사는 과부나 유부녀와 몰래 즐기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혼인을 했으면 자신의 아내가 있는데 아내와 하면 됐지. 왜 외도를 하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요즘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 당시 남자들도 오늘날처럼 한 여자와 오랫동안 관계를 가지다 보면 싫증을 느끼기 때문에 한눈을 팔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요즘 남자들은 자신의 바람길을 마치 종족 보존을 위해서 가능한 많은 씨를 뿌리려는 수컷의 본능이라고 말하죠. 여자가 강한 남자를 찾는 것은 우량한 종족을 번식시키려는 암컷의 본능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남편보다 우월한 남자와 외도를 하려는 것은 여자의 당연한 본능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16세기 여자들의 외도는 본능에 충실한 것이 되는 것이죠. 남자들의 외도 이유와 여자들의 외도 이유가 같은 것입니다. 본능. 이때 남자의 외도는 여자의 외도를 당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 이 시대에는 귀부인들이 왕의 애인이 되는 것은 미래의 부귀영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였고, 설령 왕의 애인이 되었다가 다시 총애를 잃는다고 해도 왕의 애인이었다는 신분만으로도 고위 고관과 쉽게 결혼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미모만 있으면 왕을 유혹해서 내 남편을 높은 지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고, 광대한 영지까지 얻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자들은 외도를 망설일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여성의 미모와 이불 속에 숨은 매력은 여성에게 영달의 수단이었고, 미모는 훌륭한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때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4세기에 쓰여진 데카메론을 보게 되면 남편이 다 사용하고 남은 것을 다른 남자에게 베풀어 주는데 그것이 무슨 잘못이냐라고 여자들은 자신의 외도를 당당하게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유부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요즘처럼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니 누구의 아이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자는 오히려 신분 상승을 할수 있고 자신의 성욕을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남자의 유혹을 뿌리칠 이유가 굳이 없었던 것이죠. 설령 들통이 난다 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아내란 남편의 재산이기는 하지만 명예를 주장하는 존재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때 여성은 성에 있어서도 자기 주장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외도를 했을 때 남편의 명예에는 금이 가지만 여자는 스스로 창피해야 할 입장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그 사회에도 간통죄는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통을 해도 사제 앞에서 참회를 하고 은행에 가서 면죄부만 사면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언뜻 들으면 이 시대에는 남자들이 외도를 하기에 너무 좋았을 것 같지만 반대로 외도를 하는 것은 여자에게도 좋은 법이었다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남자들이 남의 아내를 탐내면 탐낼수록 아내들 역시 다른 남자들과 열심히 외도를 했다고 하니, 그러니 남자가 바람을 피우면 피울수록 상처를 받는 것은 바로 남자들 자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자신 이외의 모든 남자들은 도둑이라고 이렇게 말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해도 여자의 외도를 막을 수 없다 보니 한 가지 법이 생겨나게 되었죠. 남자들은 자신도 외도를 하지 않을 테니 여자들도 외도를 하지 말라고 법을 만들게 되었죠. 이것을 두고 여자들의 외도에 대한 남자들이 항복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바로 결혼제도입니다. 1945년 현재 이탈리아인 카톨릭교회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더 이상 여자들의 문란한 성생활을 묵인할 수 없다고 하여서 탄생한 것이 바로 오늘날과 같은 결혼제도라고 합니다. 결혼은 일부 일처의 지속적인 혼인이며 안정되고 순결한 혼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축척과 이중혼은 허용하지 않았죠. 이혼은 상대방이 사망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만들었습니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하지 않는 한 이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죠.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당한 쪽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결국 남자들이 여자를 속박하기 위해서 오늘날과 같은 결혼 제도를 만들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씩 변화하면서 내려오는 오늘날의 결혼제도,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시대의 변화와 아울러 이제 젊은 세대들은 결혼은 하지만 아이는 갖지 않겠다는 딩크족도 있고 아예 결혼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비혼주의자들도 많죠. 사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결혼이죠. 우리들의 삶, 결혼, 결혼제도. 오늘도 중년의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